31조, 여기 중간에, 경원, 도시와, 여기서부터 읽을 차례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도시, 왈, 경원도시 왈. 주공이 불인 묘 형지 악이 사지라. 주공께서 불인 묘 참아 그 형의 악을 성의 악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인 묘, 차마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악을, 악을 행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지라. 그리고 나라를 감독하게 시켰죠. 형한테. 고로, 그래서 불면 유가라. 그래서 허물이 있음을 면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불면유가라. 그 허물을 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로 이 때문에 맹자도 여건 주공지과 부력 의호와 하시니. 그래서 맹자께서도 또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았냐면, 주공지과 불역의호와. 주공의 그 허물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맹자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설 주공 무과해라. 주공이 무과 허물이 없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허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봉 호시 말하기를, 운봉 호시 말하기를. 거인 역탐 기 형지 악이 기질이요. 운봉호씨가 말하기를, 어찌 참아, 거인, 어찌 거짜죠. 어찌 참아, 역탐, 미리 헤아리는 거죠. 미리 알아내는 거예요. 그 형의 악을 미리 탐지해가지고, 역탐. 그래서, 그를 버렸겠느냐, 이게. 버릴 수 있었겠느냐. 그 형인데, 형이 차마 악을 저지르려고 그것을 미리 유추해서 생각해서, 차마 그 형을 버릴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차 일꾼은 이한 구절은 이한 구절은 최견 가장 잘볼수 있다는 거예요. 득 주공지 용심이라. 주공의 용심 마음씀을 가장 잘볼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 대목이 이 대목이. 순지심 성신이 희상하시니. 순임금의 마음이 아주 진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성신. 그래서 희상, 그 상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 완악한 부모와 함께
형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그 순임금은 그 이복 동생을 아주 진실로 믿어서 그 상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인 여기 기제 위사하니 차마 미리 그 아우가 속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아우가 차마 자기를 속일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 위형지도 진이라. 그 순임금은 위형, 형이 된 도리, 그 형으로서의 도리를 진의야 다한 것이다. 주공지심, 그 주공의 마음도 주공지심도 성신이 임 관숙하야. 그 아주 진실로 믿어서 그 관숙에게 그 나라를 잘 감독하도록 맡겼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불인 여기 기형 위반하니 아마 그 미리 그 형이 그 배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대. 차마 그 형이 배반하리라고 여기지 않았으니 주공 위제지도 지니라. 주공은 그 아우된 도리를 다한 것이다. 형을 믿고 뵙겠다는 거죠. 형이 추후에 배반하리라고 그것을 미리 예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공은 아우된 도리를 다한 것이다. 순임금이 그 상에 대한 형의 도리를 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공은 그 아우의 도리를 다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로왈, 그러므로 말하기를, 차, 천리, 일륜지, 지인이라. 이것은 천리와 일륜에 지극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리와 일륜에 지극한 것이다. 일륜즉 시 천리나 일륜이 곧 바로 천리인 것이지만 일륜즉 시 천리 일륜이 곧이 천리인 것이지만은 특분 이 원지면 다만 나누어서 말한다면, 특분이 언지, 다만, 나누어서 그것을 말한다면, 천리는 기 자연자요. 인류는 기 자연자이라. 천리는 그 자연인 것이요. 인류는 그 다한 것일 뿐이다. 천리는 자연이고 일륜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거든. 원문이에요.
차 오지군자는 과즉 개지러니 금지군자는 과즉 순지로다. 또 옛날의 군자는 또 옛날의 군자들은 과즉 계질은 그 허물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그것을 고쳤는데 과즉 계질은이 금지 군자는 지금의 군자들은 과즉 순지로다 잘못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루는구나 여기서 순할 순자는 이룰 숫자와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수는 유 수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잘못이 있으면은 그것도 고치질 않고 거기서 그대로 그냥 처리해 나간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으면 그걸 과실 그대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고지군자는 기 과야 여 이럴지 식이라 민계 견지하고 급기 경야하야는 민계 앙지러니 고지 군자들은 예전의 군자들은 그 허물이 여 마치 모모가 같다는 거예요. 일월지식이라 일식과 월식과 같아서 월식이 일어나면 그 하늘의 그 현상을 누구나 다볼수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와 달의 일식과 월식 같아서 민계 견지하고 백성 그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낱낱이 다볼수 있다. 또 급기 경야하야는 그 고침에 미쳐서는 급기 경야 고칠 경이죠. 그 고침에 그 허물을 고침에 미쳐서는 그 민계양지러니 백성들이 모두 그를 우러른다는 거예요. 그 군자를 과실을 고치는 그 군자를 보고 백성들이 다 우러른다는 거죠. 근데 금지 군자는 기도 순지리오 우 종이 위지사로다. 근데 오늘날의 군자들은 어찌 다만 순지리오 그것을 이룰 뿐이겠느냐?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잘못을 계속해서 그 잘못을 이루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종이 위지사로다. 또, 따라서, 위지사,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변명까지 하는구나. 위지사로다. 경은 평성이다. 고칠 경자는 평성이다. 수는 유, 수야라. 수는 이룰 숫자와 같다. 경은 개야라. 경은 고친다는 것이다. 산은 변야라. 변명하는 것이다. 경지즉 무손어명이라. 그 허물을 고치면은 경지즉. 그러면은 무손어명이라. 밝음의 손상됨이 없다는 거야. 밝음에 손상됨이 없어. 고로 그래서 민 앙지러니 그래서 백성들이 그 우러러 번대는 거예요. 민 앙지 하나니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순지 위지 하즉 기과 유 심의니
그것을 잘못을 이루고서 또 그것을 위해서 변명을 하면 위지사. 그러면은 기과 유심의니 그 허물이 그 잘못이 더욱 깊어지니. 책과 불능 면 기군이 천선 괴가하고 이 교지의 수비 문과 야신이라. 책가 진 진가 그 진가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진가를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했냐? 불능면 기군이 천선개과 그 인군을 천선개과 선으로 옮기고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능히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인군을 잘, 멸렬을 해가지고, 천선개가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또, 이 교지, 이 수비 문식, 문과, 수비, 잘못을 이루는 거죠. 수비, 잘못을 이루고, 또, 문과 그 허물을 문자는 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죠. 그 허물을 변명하도록 교지 그로 하여금 그 잘못을 이루고 또그 허물을 문식하게 하는 것. 그것을 질책하신 것이다.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 말하기를, 맹자 규, 가, 미군, 문가지 심, 어, 불언지 표, 하시니, 이 책지다. 신한진 씨가 말하기를, 맹자께서 규는 이제 엿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엿보다. 알아채린다는 거죠. 그 진가가 인구를 위해서 그 본과 허물을 분식하는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 불언지표 그 말하지 않는 그 겉에 드러난 것에서부터 그 맹자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규자, 규. 그러니까 진가가 임금을 위해서 그 허물을 좀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말하지 않는 그 표정에서 겉에 드러나는 것에서 그 맹자께서 그 마음을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를 책망하신 것이다. 임시 말하기를, 임시 말하기를. 제왕이 참어 맹자하니. 그, 제 나라 왕이 맹자에게 부끄러워했었죠. 부끄러워한 것. 부끄러워하였으니 개 수호지심이 유불능 다이자라. 그 본심에 그 수호의 마음이 자기가 잘못하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그 의의 단서가 되는 그 수호지심이 유불능 자의자가 능히 스스로 그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에게 부끄러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디신 유능인 시심이 장순진이 그 가사 가령 사자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사 그 신하가 등이 이 마음으로 인해서 인시심 장차 그것을 순위하려고 하였다면 그 신하 중에 능히 이 마음으로 인해서 장차 그것을 잘 따르게 했다면 그렇다면 즉 의 불가 승용 이언을 그 의를 그 정의로운 그 본성의 마음을 불가승용 이루 다쓸수 없었을 것이거늘 그런데 진가는 비부라 그 비루한 자인지라 방차 위지 고귀 변사라야. 과야으로 또한 그를 위해서 그것을 왜곡해 가지고 그것을 변명하게 했다는 거요. 왜곡해서 변명하게 그래서 이 저는 재료의 반절이다. 아. 이저기 천선 개가지 심하고 그 천선 개가의 마음을 선으로 옮겨가고 허물을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곡해 해가지고 변명까지 하게 해가지고 그 선을 옮겨 행하고 허물을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장은 상성이에요. 자라게 했다. 동사로 보시면 돼요. 길다가 아니라 기, 식, 비, 거간지 아니라 그 잘못을 문식하고, 식, 잘못을 잘 꾸미고, 또, 보간, 그 간원을 막는 악을 자라게 한 것이다. 키운 것이라는 거죠. 고로 그래서, 맹자, 심, 책지 하시니라. 그래서, 맹자께서 깊이 그를 나무라신 것이다. 연이나 그러나 차서 기사 이 글의 기사가 산출이 무선무지차하니 그 흩어져 나와서 산출 그래서 무선무지차 선후의 사례가 없으니 뒤죽박죽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로 기설이 필 삼고 이후 통인 그래서 그 설이 반드시 삼고한 연후에 통하니 야기 제2편 10장 11장으로 만약 제 2편에 10장, 2편은 이제 양해왕 장구 하를에게요. 양해왕 장구 하 10장이 제인 벌연 승지장에, 제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쳐서 이겼다.
라고 하는 그 장, 2편 10장과 11장, 11장은 제인, 버련, 취지장, 제나라 사람들이 연나라를 치고 그것을 취했다 라고 하는 그 11장, 이두 장을 취지 전장지 후 차장지 전이면, 이두 장을 취지 전장지 후, 이 앞장의 뒤와 차장지 전, 이 장의 앞에 두면, 그러니까 먼저 지금 양양장구 하 10장하고 11장에 제나라가 연나라를 친 내역을 쭉 설명을 했는데, 여기 지금 앞뒤 순서가 잘안 맞는데, 그 내용을 지금 2장이 지금 9장이죠. 9장 앞에 이것을 10장과 11장을 그것을 둔다면은, 그렇다면 맹자지의 부대 논설이 자명의이라. 그 맹자의 뜻이 부대 논설을 기다리지 않아도, 그것을 뭐 다시 논설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분명해질 것이다. 저절로 명확해질 것이다. 이게 10장, 11장이 어디냐면은, 154, 우리 책의 15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위에 동그라미 있고, 제인, 버련, 승지, 언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10장과, 11장은, 158쪽에, 제인이 버련 취지 간대, 이렇게 시작되는 그 제인 버련 취지장이 있어요. 그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앞에 좀 여기 있어 두면은, 이 지금 그이 논설이 맹자께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더 자세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앞에 우리가 내용을 읽은 건데, 제나라, 이 내용은 제나라 사람들이 이제 연나라를 쳐서,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맹자께 제선왕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나라를, 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맹자가, 연나라 백성들이 기뻐하면은, 취해라. 마치, 무왕이 그런 분이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와 같이 하면은 옛날에 백성들이 기뻐하면 취하고 기뻐하지 않으면은 그 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나라 사람들이 이제 옛나라를 쳐서 정벌을 했는데, 그 제후들이 이제 연나라를 정벌하고 나서 이그 연나라의 학정으로 시달린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하면은 그것을 끝내야 되는데, 가서 그 연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자제들을 잡아오고, 이런 이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연나라에서 이제 모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10장,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앞에 있었으면은 이 내용을 쉽게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퇴주보죠. 남원 당시 말하기를, 주공 관숙 친 애지하야. 주공이 그 관숙에 대해서, 그 관숙을, 성인 관숙을 아주 사랑했다는 거예요. 친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기 장 반하니 그가 장차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굳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공이 그 형인 관속을 아주 친애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배반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으니 기과야 의이라. 그 허물은 마땅한 것이다. 그 허물인 허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친해했기 때문에 그가 무관할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을 그 감독하게 시킨 맡긴 그 허물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위군 군과 하니 그 진단은 자기 인군을 위해서 그 허문을 문식하였으니 과지 중 우생 가원이라 그 과지 중그 허물 가운데에 우생광원이라 또 잘못을 하게 만든 것이다. 그 과실 가운데서 또 과실이 생겨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왕씨와의 왕씨 말하기를 기부기 형제 우위를 인자 불이하여 기 부기 자기가 부기한데 자기가 부기하면서도 형제 우위 자기 형제들이 그 지위가 없는 것을 인자 불이하여 그 어진 사람은 하지 않을 것이요. 자기만 부귀를 누리지 않는다는 거죠. 형제도 다 챙겨서 같이 하도록 한다는 거죠. 또 형제 악 위명이원을 그 형제의 악이 아직 싹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싹트지 않았는데 이악 역지 그것을 형제의 악이 아직 싹트지도 않았는데 그 악을 미리 헤아려 가지고 역지 그것을 미리 이 여기 오로 읽어야겠네. 이오역지 그 악이 싹트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미리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오역지 그것은 지자 불이하라. 지혜로운 자는 하지 않는 것이다. 그 형제가 그 악을 행할 것을 그것을 미리 헤아려 가지고 미워하는 것. 나중에 배반할 것이라고 그 악을 행할 것이라고 미리 예견해 가지고 그것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자는 불의하라. 자진가로 관진은 그 진가로서 본다면
진가로부터 진가의 시각으로 본다면 있으리죠. 그러면 이 주공, 위, 인지, 위지진이요. 그 진가의 시각으로 본다면 주공이 위, 인지, 위지진이요. 그 인지를 위지진, 아직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형이 배반하려고 미리 예견을 못했으니까, 그 인지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미지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군자로 관지면, 그 군자로부터 군자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군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있으리죠. 유군자 관지면 주공 실 인차 지자야라. 주공은 실로 어질고 지혜로운 자인 것이다. 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공은 인하고 지한 사람인데, 이 진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주공은 그 인지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불기반이 졸지어 반하며. 그 모반하리라고 불기 예상하지 않았는데, 불기이반 그랬는데 졸지어 반. 그 마침내 그 배반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또 불면허 과내 고 굳이 불행이야. 그 과실을 불면 면하지 못한 것, 그 과실을 면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내 조지 불행이라. 그 불행을 만난 바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배반하리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끝내 배반을 당했다나요? 배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면허가 그 허물을 면치 못한 것이 바로 불행을 만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난 바에 불행인 것이다. 극기 반야에 그 배반함에 비춰서는 극기 반야에 그 배반함에 비춰서 불이 사은 해 공의 하시니 불이 사은 해 공의 하시니 그 배반함에 미쳐서는 그 사사로운 은혜로 공의를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이 안 종사 선하하니 그를 죽여서 그럼 배반했는데 그것을 타운으로 공의를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엄벌을 해서 종사와 천하를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시여 과이 능 개의 이것은 허물을 능히 고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시여 과 위능계이라. 이것은 허물에 있어서 능히 그것을 고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득이 이 행권이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번도를 행한 것이다. 부득이하게 번도를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공이 형이 관숙과 또 아우인 채숙에게 나라를 잘 감독하도록 맡겼는데 그것을 배반한 거 그것은 분명히 허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초에 그 허물을 미리 예견한 것,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형제간에 친해했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군자의 또그 아우의 도리를 다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예상치 못했는데 그 배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또 사의로 사사로운 은혜를 가지고 대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해칠 수 없어서 형제지만 죽여서 그 종사와 천하를 편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물이 나타난 다음에 이것을 고쳐서 한 것이고 이건 부득이해서 권도를 행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세조를 그리고 다음 이제 10장이에요. 10장. 랭자 치위신이 귀 하실 때 랭자께서 그 신하됨을 신화된 것을 내놨고, 그 벼슬을 다시 내놓고, 떠나실 때, 냉자 구호 제2 도 불행이라. 그 맹자께서 제 나라에 오래 계셨는데, 도가 행해지지 않았다. 고야신이라. 그래서 가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취견 맹자와 그, 제 나라 왕이 나아가서 맹자를 보고 말하기를. 전일 원견이 불가득이 이라가. 전에 원견 보려고 했었는데, 뵈려고 했었는데, 뵐수 없었다, 아닌가요? 불가득. 불가득이라가. 즉시하야는. 즉시하야는 모시게 되자 봉, 조, 십일원 그 조정이 모두 동조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맹자를 경으로 제 나라에 모시게 되자 온 조정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 과인이 귀하신. 지금 또 과인을 버리고 돌아가시니 지금 이제 벼슬을 내놓고 가신다고 하시니 불식해이다.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데요. 불식해이다.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신지 이유를 잘알수 없습니다. 가히 개차히 득견 호이까? 가히 뭐할수 있습니까요? 계속 이로부터 계속 득견 호이까? 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시지 말고 지금부터 계속 그 우리 맹자 선생님을 뵐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맹자께서 대답해서 말하기를 대왈 불감청이 언정 고소원이니이다.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참으로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불감청 고소원. 이게 이제 우리 국어에도 있죠. 불감청 고소원.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을 말로 대라, 구체적으로 청하지는 못하지만, 이건 참으로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조는 음이 조다. 신한 진씨 말하기를, 신한 진씨 말하기를, 겸언, 즉시 현자 와 동조자를 개심이라. 즉시 현자, 현자를 모실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동시 온 조정이 같이 하는 것을 개심이라 모두 매우 기뻐한다고 그것을 겸언한 것이다. 겸사로서 말했다는 거예요. 타일에 다른 나라의 타일에 왕위 시자왈, 그 왕이 시자에게 일러 말하기를. 시자는 제 나라 신하인 시자에게 그제 나라 왕이 불러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욕 중국이 수맹자실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나라 가운데요. 나라 가운데 아주 그이 중심에다가 서울에다가 수맹자실 맹자의 집을 만들어 주고 집을 지어 준다는 거예요. 수 나라 아주 가운데에다가 맹자의 집을 만들어 주고 양제자이 만종하야. 제자를 기르는 거예요. 양제자. 그 내가 만종의 녹을 줘서 제자들을 기르게 하겠다는 거죠. 국중 나라 가운데다가 이 아주 멋있는 집을 하나 지어서 맹자를 거기에 모시고 거기서 제자를 기르게 하고 또그 만종의 녹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 대부 국인으로 그래서 여러 모든 대부와 백성들로 하여금 사제 대부 국인으로
대유소 긍식 환원이 모두 긍이란 것은 여기 공경할 경자와 같다고 주어져 있어요. 공경, 공경하고 식, 식은 복, 본받는다, 복자와 같다는 긍식. 그 모든 대부와 백성들이 다 그를 존경하고 법밖에, 본밖에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집을 지어서 좋은 집을 나라 가운데 지어서 맹자를 드리고 거기서 맹자가 제자를 양성하고 또 만종의 녹을 주어서 제자를 양성하게 하면은 그 여러 대부와 백성들이 모두 다또그 맹자를 공경하고 혼밖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합자요? 자 합이 아원질이요. 자네가 어찌 위야, 나를 위해서 말해주지 않는가? 이런 말을 좀 자네가 가서 맹자에게 하라는 얘기죠. 자네가 어찌 이런 말을 나를 위해서 좀 해주지 않겠는가? 위는 거성이다. 위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시자는 제신야라. 시자는 제나라 신하이다. 중국은 당 지중야라. 그 나라 가운데에 당 해당한다. 국지중, 당 국지중나라. 나라의 중심에 해당하는 곳이다. 중국은. 만종은 공록지 수야라. 공록의 수이다. 녹공의 수이다. 종은 양명이니, 종은 그 양의 명칭이니, 수 육곡 사도 하니라. 그 곡은 10마리 곡이거든요. 10마리. 그러니까, 육곡 사두를 만든 것이다. 육곡 사두가 그 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4마리겠죠. 긍은 경이하라. 식은 법이다. 긍은 공경함이고 식은 본받는 것이다. 합은 합을야라. 어찌 모모하지 않겠는가? 합을, 합을의 뜻이다는 거야. 조시 말하기를 사두위 분이, 사두가 부가 되니, 이건 이제 도량형의 단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두를 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구는 수, 두 육승이라. 두 육승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구는 두 육승에 해당하는 거다. 그리고 사구위 분이 사구가 부가 된다는 거예요. 부도 양을 헤아리는 단위예요. 사구 부가 넷이 모여야 일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수 육두 사승이다. 부는 그 여섯 말 사승이 사승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수 육두 사승이라. 그래서 십부위종이라, 십부가, 부가 10개 모여야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은 수육곡사두라. 그 여섯 육곡 60마리잖아요. 60말 64마 64마를 받아들이는 것이는 거예요. 시, 자, 이, 기자가, 인, 진, 자, 이, 고, 맹, 자, 오늘. 그 시자가, 그, 진, 자를 인해서, 진, 자는, 그, 진진이란 맹, 자, 제자죠. 그 진자를 통해 갖고 그 제나라 신하인 시자가 그 맹자인 진자를 통해 가지고 이고 맹자 맹자에게 이것을 고했다는 거예요. 이 제나라 왕이 이렇게 국중에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자를 양성하시면은 만종의 녹을 드리겠다. 이렇게 그것을 진자를 통해서 맹자에게 고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진자 이 시자지언으로 고맹자한 게. 그래서 그 진자가 그 시자의 말을 가지고 말로서 그 맹자에게 그것을 이제 알렸다는 거예요. 진자는 즉 진진야라 진진이다. 맹자와의 그러니까 맹자께서 연하다. 오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시자 오지기 불가야리요. 그 시자가 어찌 그 불가함을 알겠는가? 이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그 시자가 어찌 알겠느냐 이거예요. 여사 여욕보인된 만일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만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서요? 그러면 사십만이 수만, 십만 종의 녹을 사양하고, 사양. 그 만종을 받는 거, 그것을 받는 것이, 치위욕부와 이것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겠는가? 내가, 십만 종의 그 병의 녹봉을 내가 이제 제 나라에서 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양하고 떠나가는 마당에 지금 만종을 받겠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내가 이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겠느냐 이거예요. 부는 오미 부다. 오는 풍성이다. 오는 풍성이다. 맹자 기 이도 불행이 거면, 맹자께서 이미 이도 불행, 도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도 불행. 그래서 이, 거, 그래서 떠난다면, 즉, 기의 불가이 부류, 불가의 부류. 그렇다면은 그 의가 불가의 부류, 다시 부류, 다시 머무를 수 없는 것이다. 그 의가 다시 머무를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시자 부지즉, 시자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
즉우유난 현원자라. 이것은 또한 유난 현원 말을 나타내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시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걸 드러내놓고 현언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다만, 단언, 설사, 아욕, 우죽, 아, 전일, 위, 경에, 상사, 신만, 지록하니. 그래서 다만, 말씀하시기를, 반언. 설사, 내가 욕부, 부자가 되고자 했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 전일, 위, 경, 내가 전에, 경으로 있었을 때, 상사 십만지록, 일찍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십만의 그, 녹을, 십만종의 녹을, 일찍이 다 사양을 했으니, 근래 수차 만종지 계면, 지금, 이제, 이 만종의 그 궤도 줄궤자인데 이것도 이제 녹봉이나 뭐 이런 것을 받는 거 나가는 거예요. 그 만종을 받는다면 만종 주는 것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시아수욕구나. 내가 비록 부자가 되고자 하더라도 역, 불이, 자연이라. 또한, 이것은 하지 않는다. 라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단언이 여기까지 쭉 걸리는 거죠. 황, 본, 비욕, 우호와 하물며 본래 부자가 되고자 함이 아닌가? 부자가 되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래. 하물며 더군다나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황본 비욕 우호와 경원 보시 말하기를 제왕이 고 시자 그 시자에게 고한 것은 말한 것은 시취 인욕지 중 계교요. 이것은 그 인욕 가운데 나가서 취인욕 중그 인욕 가운데 나가서 그것을 계교해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왕이 그 시자에게 그 만종의 녹을 줄 테니 국 중에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자를 잘 키우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민혁 중에 계산을 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맹자지의는 맹자의 뜻은 도합즉 중하고 도가 합하면 따르고 불합즉 거하니 그 도가 합하지 못하면 떠나가는 것이니 오용시 다단이 제리요. 어찌 이같이
많은 그 단서를 쓰겠는가? 이게 뭐 하나하나 복잡하게 따져가지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거죠. 도가 합하냐, 불합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지, 이거 뭐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많은 단서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운, 주의 말하기를, 맹자, 유, 난, 선언자. 그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고 그 주에 말한 것. 그것은 현언지면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면은 알량 제왕지실 리, 유, 누어, 아, 고소원지, 인이라. 알은 이게 들춰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들춰내서 드날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면은, 제왕의 그 잘못을, 그것을 들춰내서 말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알량 제왕지실. 그래서 유 누어 아 고소원지인. 내가 진실로 원하는 바에 인에 대해서. 아, 고소원지인. 내가 진실로 원하는 바에 인해 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면은 제왕의 그 잘못을 그것을 들춰내가지고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원하는 바에 그 인해 이게 누가 있게 된다는 거야? 누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개손이 왈 이제라. 자숙의여. 사기 위종 하되, 사기 위정하되, 불용즉 역 이연을. 개손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참 기이하다, 이제라. 자숙이란 자가 자숙의 자숙이요. 사기 위정후대. 자기로 하여금 위정, 정사를 하다가, 불용즉 역이연을 쓰이지 못하면은, 정사에 쓰이지 못하면은, 또한, 역 이연을 그만 두어야 하거늘. 자숙의란 자가 이제 정치의 어떤 직을 수행하다가 이제 그 쓰이지 않게 되면은 그만둬야 하는데 그런데 우사기 자제위 경한 또그 자제로 하여금 그 자제로 하여금 위경, 경을 삼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 인혁숙 부력 부기리오마는 사람이 또한
누구인들 부귀를 원하지 않겠는가마는 인, 역, 숙, 부력, 부귀원은 사람이 누구나 다그 부귀를 원하지 않겠는가마는 이 도거 부귀지 중에 그 홀로 부귀 가운데에 유사 농단 언이라 하니라. 그 농단을 독점하는 사, 농단을 사사로이 하는, 독점하는 것이 있었다. 여기서 농은 음이 농이다. 언덕 농자예요. 용자가, 용자가 흑토변이 있는 언덕 농. 언덕이 딱 이렇게 딱 끊어진 곳을 농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사를 그것을 사사로이 독점하는 자가 있었다는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는 이것은 맹자인 개손지 어야라. 맹자가 개손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개손이 이렇 개손이란 자가 옛날에 어떤 개손이란 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아하다. 자숙이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자숙이라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정치를 하다가 자기가 그만두면 떠나야 되는데 자기 사제를 갖다가 경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 누군들 부귀를 원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부귀를 자기가 독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맹자가 이야기하시려고 이 개손의 말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개손과 자숙의 이두 사람은 여기서 등장하는 개손과 자숙의 이두 사람은 부지하시니라. 언제 어느 때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 사람인지 잘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농단은 여기서 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강농지 단이 고야니. 강도 언덕 강자 언덕 농자예요. 언덕이 강농지 단 끊어져가지고 언덕이 쭉 진행되다가 딱 절벽처럼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이 되는 거예요. 언덕이 끊어져갖고 딱 끊겨서 높은 곳. 그것을 농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의현 함은 아니라 그 뜻이 아래 글에 보인다. 의현, 함은 아니라. 개자숙의자. 상, 불용이, 사, 기, 자재위, 경환. 그 자숙이라는 사람이 일찍이 뛰어지지 못하게 되자. 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제로 하여금 사기 자제 그 자제로 하여금 경을 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손이 이것을 기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개손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그 자숙의 그 행태를 기용했다는 거예요. 기기 부두거 차이 우욕 부두거 피그 이미 기기 부두거 차 여기서 얻지 못하는데 그 이미 여기서 얻지 못하고서 그리고서 이 우욕 부두거 피또 부두거 피 저기에서 얻고자 한다는 거야. 우욕 우 그거 우욕 부두거피 또 저기에서 얻고자 여기서 얻지 못한 것을 또 저기 가서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하문 천장부 등 농단자지 소위하라. 이것은 마치 아래 글에 천장부가 천안장부가 농단에 올라가서 그 언덕이 끊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농단자, 그 올라간 그 자의 소위 그 행한 바와 같다고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문에 이제 그 천장부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농단에 올라가서 시장 상황을 일일이 저리 살피고 시장의 이익을 독점하는 그러한 천장부의 소행과 같다는 것을 비유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맹자인차, 맹자께서 이것을 인용해서 이명 도기 불행임. 그 도가 이미 행해지지 않는데, 도가 이미 제 나라에서 행해지지 않는데, 부수기독, 다시 그 녹을 받는다면, 부수기독. 부수기록즉 무의 2차의라 이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다. 도가 이미 행해지지 않는데 다시 내가 만종의 녹을 받고 제 나라에 있게 되면은 이 천장부의 행태와 같은 이 자숙의 행태와 같은 그러한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경원 보시 말하기를 거 개손 소기 자숙이지 사하야. 개손이 소기 기롱한 바 자숙의의 일을 기롱한 것. 그것을 거 들어서 거거 들어서 이현 아 불감 효 차지의라 나타내 보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불감 감히 효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뜻을 본받을 수 없다. 내가 감히 이러한 것을 공받을 수 없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는 거야. 산옥이 휴계면 그 경의 녹을 사양하고 또그 만종에 주는 것을 받는다면 수다과지 부동이나 비록 그 많고 적은 것이 같지는 않지만 또 다과지 부동이나 필경 시기 부득어 차이 부득어 피하라. 이것은 이미 부득어 차 여기에서 얻지 못한 것을 또 여기에서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많고 적은 그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것은 필경 여기서 구하지 못한 것을 저기에서 구하는 그러한 자수구의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세 줄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